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유사 이래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류가 천억 명이니 때로는 어떤 학자는 900억 명이니 또는 800억 명이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별 의미 없이 800억, 900억 또는 1000억 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진시황이나 또는 이탈리, 이집트에 많은 제왕들이 영생 불멸하겠다고 가진 노력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들춰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조차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 천억 명이 바글바글한 이 지구 자체가 아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한참 어려울 때 정말로 조상들의 도움이라도 좀 받을까? 이 세상 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다 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각지에 있는 공동묘지나 또는 요즘 유명한 낙골당이나 때로는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이 세상을 기라성처럼 살았다고 알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엎을 것 같이 기고만장했던 사람들도 소리 없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와 인류를 위한다고 한 사람들도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장례식장에 참여를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아, 삶이라는 게 참 더뎠구나. 죽는데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요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나도 죽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몇 년을 같이 살 거다. 적어도 향후 10년 계획은 세우고 향후 20년 계획을 세우고 나는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사람은 보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살겠다고 용을 쓰니 불행합니다. 불안해집니다. 힘이 듭니다.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니 자산도 모아야 되고 또는 명예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게 재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닐진데 우린 그 기본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옛날에 이태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까르페 디엠.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한 스피노자를 별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신부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돌고 돌고 사람들은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살면서 내가 살았다는 족적이나 남기겠다. 내가 하는 일이 족적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의 업적이 돼야지 족적을 남기겠다, 업적을 쌓겠다라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절대 족적을 남길 수 없고 업적을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죽기 때문에 항상 죽을 준비를 죽을 또는 죽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큰 그렇게 억지스러운 애착이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데 사는 이 순간, 사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사는가?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오늘 사는 이 순간,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만큼 세상을 깨뚫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세상 모든 철칙을 깨두는 사람은 없다. 전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프시면은 언제라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